어떡해요? 네? 아 그거?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죠. 자, 일단 동명사 파트 수업 시작할 건데요. 일단 동명사란 어떻게 생긴 애들이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죠. 그쵸? 이렇게 생긴 애들만 나타나는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죠. 그쵸? 뭐? 아, 동명사랑 생겼다. 무슨 뜻이 되느냐? 하는 중인, 하는 것. 하는 중인, 뭐뭐 하고 있는, 하는 것. 어, 물론,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일 때, 이 ing 형태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동명사. 아니, 현재분사. 현재 분사라고 해도 네, 선생님이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의미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어떤 시가 됐다? 형용사가 됐던 얘기고요.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가 됐을 때를 보고 뭐라 한다? 동명사. 동명사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시가 됐단 얘기는 이런 시가 됐고 있어.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역할을 한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게다가 그러면 이제 역할을 하는 녀석은 어떤 형태도 가능하냐면 투부도 되죠. 투부정사도 이시 되는데 근데 이 형태와 이 형태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얘는 뭐의 목적어까지 할 수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도 가능하다. 얘는 전치사 목적어가 될 수가 없죠. 얘는. 그래서 뭐 이 얘기 나오면 전치사 목적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나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이 얘기 맨날 하죠. 5시에 만나는 거 어때가 뭐예요? How about meeting at 5? 그렇죠. How about to meet at 5는 안 되지만 How about meeting at 5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How about it이란 말이야. How about it? 그거 어때? 그러니까 동명사는 it의 역할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 To do는 it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동명사는 이렇게 생긴 형태로 뭐, 무슨, 그니까,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길게 설명했는데, 의미는, 예를 들어서 뭐, ride가 있다. 그럼 ride는 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얘가 형태가 어떻게 바뀌면? riding이 되면, 아마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으로 바꿔 쓸 수, it이 할 수 있는, it is good. I like, 뭐, 그 다음에, I like it. 목적어죠.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그거죠. 내 취미는 그거야. How about it? 그거 어때? 이런 말을 모두가 할 수 있다. 동명사의 역할이라고 써놓고, 뭐 덩어리, 동명사가, 사실은 뭐, 이렇게, ride a bike를, ride a bike를 뭐로 바꿨을 때, riding a bike로 바꿨을 때, 얘를 보고는 동명사라 하지만, 사실 끊어있게 할 때는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동명사라 안 부르고 조금 더 말을 붙이고 얘를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동명사 구라고 얘기합니다. 동명사 덩어리. 뭐 덩어리에는 구와 절이 있죠. 주어 동사가 있으면 누가 뭐 한다가 있는데 다짝 떨어지고 딴 뜻으로 쓰이는 절. 누가 뭐뭐 한다를 내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부사적이 되는 거고요. 누가 뭐뭐 한다에서 다짝 떨어지고 누가 뭐뭐 할 때 그러면 시간에 부사적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저희라고 뭐 그거 말고 주어동사가 없는데 어떤 끊어있게 했을 때 한 토막이 되는 거 보고는 절이 아니고 뭐란다? 구? 구일까? 네, 그래서 구라고 하는데 이 구를 안만 길어봤자 뭘 바꿨을 수 있다? 이수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playing in the street is dangerous. 뭔 소리 하는 거예요? It is dangerous. 일단 해석이 뭐예요? 도로에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 다시 말해서 도로에서 노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 is dangerous. 그건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dangerous?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나 이게 전부 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동명사 구, 명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라는 얘기한 거고요. My hobby 나오네요.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취미는 스탬프 모으는 것이다. 우편 수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고?
it. 이시고 이대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bby? 그렇죠. What is your hobby? 라고 묻는 것 전부 다 이게 동명사 구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동명사 구예요. 그 다음에 뭐 She enjoys watching 그녀는 TV 시청하는 것을 즐긴대죠?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이대다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enjoy? 그렇죠. What does she enjoy? 전부 다 이게 게다가 뭐의 목적어까지 된다? 그렇죠. 전치사 목적어까지 이걸로 분리수를 어떻게 하겠네. 그거까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이냐 2번이냐 그거죠. 동명사는 현재 분사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쓰고 동명사는 뭐고 말 그대로 명사고 현재 분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뭐뭐 하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무슨 시다? 성명사다. 그 차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분사는 형태는 똑같이 생겼지만 동명사는 it의 역할을 하고 현재분사는 어떤 시의 역할을 한다. 즉 동명사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하기 위한 이런 마치 부동사 같죠. 추워요 애들이? 자, 지금 이 설명을 써놓은 이유는 뭐뭐 하기 위한 의미의 목적의 용도를 나타내고 이 말은 뭐냐면 for를 붙였을 때 for를 붙이고 예를 들어서 뭐 room for singing 이런 걸 설명 이걸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지금 room for singing 하면 끊어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room for singing 하면 뭔 뜻이에요? 이게 노래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하 는 것을 위한 방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 예. 왜 그러냐? 전치사 뒤에 ing는 모일 확률이 거의 많기 때문에 명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보면 근데 만약에 room 아 이거 비교해 보면 되겠다. room for 이건 뭔 뜻이야? A room for singing people. 노래 부르는 사람을 위한 방. 그렇죠. 이때 singing은? 현재분사. 그렇죠.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경계가 어떻습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위한 방이나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이나 전부 다 같은 얘기, 노래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경계가 이렇게 좀 애매해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 설명의 의미나 뭐뭐 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하는 목적이나 용도 말고 의도라고 하는 거죠 나타내고 현재 분사는 뭐뭐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running people running man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똑같이 생긴 singing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singing 그래서 singing room은 노래를 부르는 고 있는 방이 아니죠 노래 부르는 것을 위한 만들어진 방 Singing girl 하면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동명사고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 얘는 뭐 어떤 소녀를 만들고 있다 뭐 그러면은 뭐 running machine 있죠 running machine 많이 얘기했었죠 running machine 할 때 running은 둥둥 뭐예요 동명사죠 뛰고 있는 기계가 아니고 뛰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running man은 달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했는 것은 웅진 A 말고 어디로 가는지 알죠? 웅진 국화 1 들어가서 오늘 18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가지고 되는 동사들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 동사인데 목적으로 가진다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해야 되고? 타동사. 자동사는 목적을 가질 수가 없죠. 뭐, run 같은 거, go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아니, 네, 이거 해요. 어? enter. 참, 참, 자, 아, 야. 민준아, 민준아.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 뚜껑에
정말 외모네요. 예, 고는 대표적인 자동사, 비짓은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비짓 코리아 이렇게 쓰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인데 애들이 뭐 그런 비유를 했죠. 뭐 보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회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가 둘 다 상관없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성격 좋은 사람도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원래 기본적이지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doing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to도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doing만 좋아하는 대표적인 애는 누구였어요? enjoy. enjoy죠. 머릿속에 어떤 또 박스 같은 게 있어야 된다 했죠. 그 안에 이렇게 박스 뚜껑에다가 enjoy라고 써놓고 열어봤더니 안에 아 우리가 있어. 보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to도만 좋아하는 대표는 want가 있죠. 그 다음에 둘 다 모두 가질 수 있는 녀석은 like가 대표죠. 그 다음에 또 의미가 달라지는 대표는? Remember. 그렇죠. 걔를 대표로 했으니까 Try, Remember, Forget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둘 다 가지는 것부터 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 보이죠? Like, Love. Love만 시켜주고 왜 나는 안 시켜줘? Hate. 같은 계열이죠. 좋아하는 애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 To do doing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계열. Begin, Start, Continue. 같은 시작하다, 뭐 계속하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대표적인 게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refuse to do. 그 다음에 fail 있습니다.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은 의미가 일단 보면요. 여기 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까지는 표정을 그림, 원투부터 시작해서 플랜까지의 표정은 이런 표정이죠.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refuse, refuse 뭐 하다? 거부하답니다. 거절하다, refuse. fail은 실패하다. 그러니까 얘들은 왠지 doing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 to do입니다. refuse to do, fail to do.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저도 뭐 영어 배울 때 이게 외우기 쉬웠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냥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에 그냥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to do, to 붙이는 게 좋겠죠. 그걸 외워야 되겠다고 공부할 때는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refuse to do, plan, fail to do. 나중에 계속해서 doing만 좋아하는 대표입니다. enjoy doing, finish doing, keep doing, mind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stop doing, 뭐 quit도 있죠? quit 무슨 뜻이에요? 그만하다. quit doing.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안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give up doing.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practice doing 뭐 그래서 이게 뭐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냄새는 지독하고 돈 많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 지어졌죠. 그렇죠. 엄마 손혜정 씨가 사진 하나 나중에 스물 몇 살 됐을 때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스물 몇 살에? 뭐, 하여튼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아 이 사람 저 겨 냄새는 정말 지독한데 돈은 정말 많대. 그럼 일단 그 사람 만나볼까 말까 뭐 해봅니까? Consider meeting him 하겠죠. 그렇죠?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엄마한테 처음에는 deny meeting him 하겠죠. deny 뭐 하다? 이야기 자꾸 거부하고 거부하는 거죠. deny meeting him 하겠죠. 근데 엄마가 에이 그래도 한 번 더 봐! 이렇게 snap! 그러면 이제 아빠 양말을 이제 꺼내줘. 그렇죠? practice meeting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맡아 보니까 막 mind meeting 하죠. 아, 이 냄새 계속 맡아야 돼? 계속 맡다 보니까 점점 그렇죠? 냄새가 좋아져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만나기 시작했더니 이제 막 친구들이 만난 거 보고 그렇죠? 야 너 걔랑 사귄다며. 그러니까 네가 뭐야? deny meeting 하죠. 우리 안 만났거든. 나 걔 안 만났거든. 그렇죠?
디나이 했던 애들이 막 증거를 막 보여주면서 막, 그쵸? 막 계속해서, 야, 너 같이 찍힌 사진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Admit meeting 하는 거죠. Admit 뭐 하다? 피하다? 오케이. 친구들이 막 증거를 갖다 대면 Admit meeting 할 수밖에 없죠. 인정하다. 그래! 어쩔래! 까스나들아. 얼른 미니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막 계속 하면서 문 까는데 막 돈도 잘 쓰고 뭐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차도 막 사주고 말이니까 그냥 튀어내는 거니까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인조이 미니임 하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킵 미니임 하는데 이제 점점 몸에서 안 좋은 막 뭐 두드러기가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 Avoid meeting him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와 만나는 시간을 뭐 하겠어? 만나는 시간을 뭐 하겠어? Postpone meeting him 하겠죠. Postpone meeting.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Postpone meeting him 하겠죠. Postpone 뭐 하다? 미루다. 미루다. 네, 어쨌든 뭐 견디면서 만났는데 계속해서 막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봤어. 이건 악취에 의한 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요새 뭐 지독한 냄새를 나는 곳에 뭐 요새 뭐 자주 가고 있으니까 빨리 끊어야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해? Give up meeting him 하고 stop meeting him 하고 finish meeting him 하는 거죠. 그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니까 표정이 안 좋네요. 그니까 자 그다음에 뜻이 달라지는 애들이죠. 둘 다 뭐에 대한 대답으로 가질 수 있는데 what에 대한 지금은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는 형태를 얘기한 겁니다. try to do의 뜻은 뭐였어요? try to do 뭐뭐 하기 위해서다. 뭐뭐 하는 것을 했다. try doing은 한번 해보다. 시험 삼아 doing 하는 것을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remember to do는 뭐였어? remember랑 forget이랑 같은 식으로 되는데 remember to do는 뭐였어요? 해야 한 걸 잊었다. 해야 했다. remember니까.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뭐 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죠. 아, 기억. 그러니까 remember doing은 뭐였어요? 과거에 했던 걸 잊었다. 그렇죠. 아니,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 forget이 이제 반대되는 거죠. forget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있는 거고 치매 걸린 거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 저기 이제 is인데 is이 동사 앞에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로 쓰이는 경우에 이제 얘가 지금 동명사니까 뭐뭐 하다가 뭐 될 예정이야. 것이죠. 근데 뭐가 뭐 될 때 보호라고 했죠? 것이다. 그렇죠. 것이다. 것이다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뭐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어떠니 어떻다.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명사 파트에서 나온 것은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무슨 보호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명사보호. 그렇죠. 명사보호라고 하는 거죠. 명사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바로 뭐? 이다. 비동사가 되는 거죠. 틀렸다는데요.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요 내용 가지고 중학교 1, 2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쳤었습니다. 그렇죠?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친구 사귀다가 뭐죠? Making friends. Make friends. Making friends 되죠. Making friends are important야, is important야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죠. 당연히 뭐다? is important. 있습니다. 하며 그 다음에 당연히 뭐로 바꿀 수 있다?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적. 명사적용법으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투부정사도 그냥 혼자 있진 않겠죠. 뭐를 이룰 거고 구를 이룰 거고 동명사도 혼자 오지 않겠죠. 보통 뭐를 이룰 건데 구를 이루면 어쩔 수 없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쓰는 것이 바로 뭐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going to parties is fun. 오케이. 그래서 굳이 parties를 쓴 이유가 going to parties are fun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파티 가는 것은 재밌다. 그렇죠. 그것들이 재밌는 거야? 그게 재밌는 거야? 그게. 그렇죠. 만만 길어봤자 뭐니까? It. It이니까 It is fun 하니까. To go to parties is fun 해도 되고 또 마찬가지 뭐? It is fun. It is fun to go to parties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가 보호로 쓰일 때는 뭐가 뭐 될 예정이니까 것이다 될 예정이니까 거의 대부분 비동사 뒤에 오며 역시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My job is teaching English.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My job is to teach English 해도 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s your job? 그렇죠. What is your job? What's your job? 이니까 먼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전부 다 동사가 아닌 것으로 명사였던 얘기인데요. 자, 부정은 not이나 never를 씁니다. Not overeating is one way to be healthy. 뭔 소리예요? 과식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overeating 하면 과식하는 것인데 과식 안 하는 것 하려면 not doing. To do의 not 너무 뭐였어요? Not to do. 그렇죠. Not to do 하시지. Doing의 not 너무 not doing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뭐 안 놈이지? 나 overeating is one way to be healthy. 미안? 어찌 어떤? 셋 중에 모두? Not overeating one way is one way to be healthy. 어떤 형? 그렇죠. 당연히 형동사죠. 오케이. way의 뜻이 뭐예요? 방법.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그렇죠. 방법은 명사고 그러면 얘가 뒤에서 어떤 방법?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 됐습니까? 그러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었다? 형용사의 용법이었다. 됐습니까? 갈로아는 마쪼적적우 another needs patience. patience가 뭐죠? 관심. 관심이다. 찾아와야 되겠죠. 주의. 오케이. 반대말도 찾아오시고요. 이 job is more trouble. Second language is difficult. It's work easy. The software problems. Develop 뜻이 뭐죠? 개발하다. 찾아보시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코스트 얻어낸 머니 됐습니까? 코스트의 뜻이 뭐죠? 들다. 주로 주어는 사람이 모두죠. 됐습니까? 오케이. 얻어낸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코스트도 찾아오라고요? 예? 코스트도 찾아와요? 그 비용이 들다고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내가 뭐라 그랬는데? 아니 빨갛게 쳐놓겠네. 아니요. 비용이 된다고. A lot of는? 많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고. Lots. I watch. 오케이. 그 다음에 stay 뒤에 where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tay 뒤에 어떤이 올 수도 있고 stay 뒤에 where가 오면 stay 해주신 분들? 어디에 머물다. stay 뒤에 어떤이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렇죠.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뭐냐? 뭐뭐 his advice was your big mistake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의. 팔로우의 뜻이 무슨 뜻으로 쓰일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따르다. 따르다. 그러면 동의어 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따라가다라는 동의어를 찾아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나 누가 한 말을 따르다라는 뜻으로서 동의어를 하나 찾아보는데 되도록이면 O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면 좋겠어요. 따르다 킵 안 돼요?
키운 게 될 것 같아? 아닌데요? 그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돼 있죠? 등록. 그러면 여기서 얘부터 이제 다시, 아 뭐야,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7까지 했을걸요? 다시 공부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는 EBS 연계된 교재 하나 사가지고 지금 문법을 좀 남은 게 좀 많이 있어서 문법을 위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읽기 수업을 따로 할 겨울 방학 때쯤은 될 것 같은데 빠듯해서 그래서 읽기는 일단 자율적으로 EBS 교재 같이 서점 가서 하나 골라보든지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 절대로. 읽기? 오케이? 예. 오케이. What I like that 오케이. 그래서 이 what 뭐한 놈인지 얘기하면서 나중에 수업할 때 그러니까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네? 액티비티는? 활동 활동자. 오케이. 그러면 액티비티의 뜻과 그 다음에 액티브의 뜻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액티브가 그 다음에 버팔로가 뭐죠? 버팔로. 버팔로 그거잖아요. 동물. 꿀 달린 들소도. 돈스타브의 비팔로로 나와요. 일기 쓰다가 뭐죠? Write diary, keeping a diary, keeping a diary. Write a diary, keep a diar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너의 건강에 좋아. Workout의 뜻이 뭘까요? 운동한다. 그럼 같은 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Exercise. 네, 그다음에 돈을 절약하는 것은 너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다. 이 문장의 구조가 뭔지 얘기해주세요. 그니까, 그리고 배려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무엇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웰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그니까, 그럼 얘는 굿의 비교급으로 쓰였는지, 웰의 비교급으로 쓰였는지, 둘 중 어느 것의 비교급인지 얘기해주세요. 그니까, 너의 삶을 내가 때려낼 것이다. 나의 계획은 전 세계에 여행하는 것이다. 요리하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하나이다. 원어부 뒤에는 단수. 원어부 뒤에는 단수가 온다. 뭐뭐가 뭔 뜻인데? 뭐뭐 중에 하나. 그렇죠. 뭐뭐 중에 하나라 그러면 뭐뭐들 중에 하나야. 뭐뭐 한 개 중에 하나야. 들 중에 하나. 원어브 뒤에는 단수. 원어브의 뜻이 뭐야? 중에 하나. 그러면 한 개 중에 하나야. 뭐뭐들 중에 하나야. 들 중에 하나. 그럼 원어브 뒤에는 단수. 원어브의 뜻이 뭐야? 뭐뭐 중에 하나. 뭐뭐들 중에 하나 아니야. 그렇지? 맞습니까? 뭐뭐들 중에 하나. 뭐뭐 한 개 중에 하나야. 여러 개 중에 하나야.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럼 원 오브 뒤에는 여러 개 중에 단수. 그럼 원 오브 마이 프렌드죠.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아, 그거만 프렌즈 한 다음에 그거 이즈 해야 된다고요. 아. 잠만요. 저번에 그 원 그 뭐지 데이샵 그거 할 때 원어 그 뒤에 왜 단수 먼저 말했잖아요.
요리하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하나이다. 무슨 시제죠? 현재. 현재 시제죠. 나의 관심사는 좋은 영화 만드는 것이다. 오케이. 나의 관심사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My interest. Interest가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동사로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일 뜻 중에서 좀 이상한 뜻이 하나 있죠. 이사. 어이구 잘하네. 뭐라고? 이자. 그렇죠. 이사라고 뭔지 하는데. 다음 여기는 13. 자,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 동명사, 자,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만나봤던 애들이죠? 그쵸? enjoy doing, finish doing, keep doing, mind doing, admit. admit이 뭐였더라? 미루다. 그럼 postpone은 뭐 하지? admit. 친구들이 막 좀 만나고 있는 장면 사진 찍어갖고, 야, 이거 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admit. admit name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정하다 했죠. 그 다음에 give up 알죠? 네. avoid는? 피하다. 피하다. quit은? 그만두다. 그만두다. 그럼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out. 네? out이 동사인가요? stop. stop하고 똑같죠. quit doing. stop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deny는 무슨 뜻이에요? 거부하다. 거부하다? deny. 이렇게 deny. 거부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네가 싫어하는 케이크 갖다 주는 거 deny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deny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발뺌하다. 발뺌. 다 이제 고등학교 때 특히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인하다라 하죠. 부인하다. 부인하다가 아니고요. 너 뇌물 받아 처먹었지? deny. deny. 됐습니까? 오케이.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애들이 술 마시는 거 생각하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목적으로 가진다. 그 있다니까 진짜? 그니까? 그래서 most enjoy watching TV.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시청한 것을 즐긴다. I don't mind getting up early. 뭔 뜻이에요? 난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어. 게을리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사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뭐가 필요할 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 5시에 만나다를 5시에 만나는 건 어때 하고 싶을 때는 물론 5시에 만나다를 5시에 만나는 것만 맞는다면 방법은 두 가지죠. meeting at 5와 to meet at 5. 하지만 앞에 전사가 있다면 to meet을 쓸 수가 없다. meeting at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she's afraid of making mistakes. 뜻은 그녀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죠. 그것을 이대답 듣고 싶어. making mistak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she afraid of? 그렇죠. What is she afraid of? She's afraid of making mistakes. My sister is good at playing volleyball.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가 발리볼이 뭐죠? 배구. 그렇죠. 배구하는 것을 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대답 듣고 싶으면 귀찮으니까 she로 바꿔서 What is she good at? What is she good at? She's good at playing volleyball. 오케이. The better finished her essay. essay가 뭐예요? 자서전. 자서전이다. essay. 그러면 오토그라피는 뭐하지? 자서전. essay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 essay. 자, 자세요. 그거 언어의 온도 같은 책 essay로 하잖아요. Okay, she avoids. 좋네요. 얘도 들 줄 알고.
My question. He told a joke without a joke. 그 다음에 Julie quit 3년 변신. Quit. Junk food last year. I'm thinking of my house blue. Okay. 그러면 여기에 완성되고 나면 문장의 구조가 보일 텐데 문장의 구조가 뭔지 문장은 아니지만 불편합니다. 예? 뭐가 불편해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아, 예. 그러면 구의 구조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편한. 다음에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My father gave up. Edward is interested in and tried to boys. What are the advantages of the dormitory? Advantage 가 뭐예요? Advantage. 모험적인? 네, 그럼 adventurous는 뭐 하지? Advantage of my adventure. 모험적이죠. Adventurous. 힘든 고비. 오케이, 같은 말 B로 시작하는 것도 찾아오시고요. 또 찾고 같은 말이. Dormitory는 뭐예요? Dormitory. Dormitory 어디서? 돈이 아, dormitory. 또 줄여서 dorm이라고도 하죠, 또. 또 나오시고요.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보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거는 한국어 돌아가는 꿈을 꿨다. 오케이. 돌아가다가 뭐죠? Turn back. Turn back. Go back. Go back. 뭐 그런 거 쓰면 되겠고. 빌리는 미스터리 소설 읽는 것을 즐긴다. 그는 성공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가 뭐죠? Be proud of.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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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뭘 배웠냐? 요것만 싹 바뀐 걸 전에 배웠죠. 그렇죠? 여기 뭐라고 있는 거 배웠지? 이거 대신에.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웠죠.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나요? 간단하게 It's good to exercise regularly. 뭐 그래요? 직접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렇죠. 직접으로 하는 게 좋아. 그거 뭐 있었죠? 그런 말 하다니 넌 정말 친절하다. 너는 이런 말은 없는데. 그런 말 하는 것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친절한 겁니다. 여기다 이제 뭐 넣어야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상대방에게 한 얘기라면 Good for you. It's good for you to exercise regularly. It's kind of you. Good.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의미상의 주어. 이게 정확하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죠. It is good for you to exercise regularly. It's kind of you to say so. 그러니까 이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일은 to do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히는 거죠. 그렇죠? to say so를 누가 했다, you가 했는데 왜 kind of? 근데 여기는 왜 of이냐? 이건 똑같은 문장을 또 하나 더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똑같은 문장이 뭐예요? You are kind to say so. 이 내용, you are kind to say so. 그래서 요거, 요거는 명형부,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 명형부, 요거 명형부, 요거 명형부. 그래서 it's good for you to exercise regularly. 하면 얘는 뭐예요? 명.
당연히 명사죠. 과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명사적이죠. It kind of you to say so. 이게 무슨 제목법이에요? 명. 명사제목법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제목법이에요? 부. 그렇죠. 부사제목법이죠. 왜? Why에 대한. 그렇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친절한? 그렇게 말해서 친절한. 왜 친절하다라고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지? 아,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친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떨 때 오브를 쓰고 어떨 때 코를 쓴다라는 걸 우리가 다 배웠었죠. 그러니까 잔인한이 뭐였어요? Cruel. 현명한? Genius. Wide. Wise. Wide는 넓은 의미예요. Wise. Wise. Okay. Clever. Wise. Smart. 이런 단어들이 you 있죠. You clever boy. 거기가 많이 나왔어요. 닥터에서. Clever boy.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는 뭐가 문장 속에 뭐가 하나 나올 건데 doing 형태가 나오는데 이 doing을 누가 하는지 밝혀주고 싶을 때 여기 앞에다가 뭘 쓰겠죠. 그런데 문법상의 주어가 아니니까 주격을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죠. 자, 동명사의 주체가 라고 했는데 동명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혀야 할 때 이 뜻입니다. 네, 문장 전체의 주어나 목적어가 같거나 또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때는 당연히 쓰지 않는다. 쓸데없이 왜 써? 그니까? 그래서 Jacob doesn't mind spending money. 일단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이콥은 돈 쓰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싫어하지 않는 거 누구야? 제이콥이죠. 돈 쓰는 거 누구야? 제이콥. 제이콥은 제이콥 자신이 돈 쓰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장이냐. 예문 보면 I'm upset at his breaking the rule. 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부터 해봅시다. I'm upset at, be upset at의 뜻이 뭔지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I'm upset at his breaking the rule.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가 그 룰을 깬 것에 화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난 건 누구야? 나. 나죠. Breaking the rule 한 건 누구야? 그. He죠. 자,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동명사라며 얘가 동명사. 동명사. 그렇죠. 명사 앞에 무슨 격을 붙일 수 있어? 여기서 백이 하나 있다 치자. 백 가방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I 백이야, my 백이야, me 백이야. My 백. 그렇죠. My 백 넣으면 잘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자. 그래서 동명사의 주체가 동명 이 breaking the rule 한 놈이 I가 아니고 딴 놈이라면 동명사 앞에 무슨 형태로서 소유자로서 의미상의 주어 이거 영어스럽게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화났다. 누구의 규칙 위반? 그의 규칙 위반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뭘 가지고 소유격 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원칙이야, 이거. 원칙이지만, 뭘 쓰기도 한다? 목적. 뭘 쓰기도 한다? 부어체가 뭐? 부어체는 대화체, 문어체는 writing. 쓰는 거. 입구자예요, 입구자. 이거? Okay, she was annoyed by his laughing at her. 자, 여기서는 알아야 될 수고가 하나 보이죠? 그게 뭔데? Annoyed by. Be annoyed by. 이거 수고라고까지 할 필요 없고. 또. 수고가 안 보이나요? 아, 보여야 되는데. Laugh at. Laugh at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비웃다. 그쵸. 그냥 웃다가 아닙니다. Laugh는 웃다지만 laugh at은 비웃답니다. 뜻이 다르죠. 완전히. She was annoyed by him laughing at her. She was annoyed by his laughing at her. 뭔 소리야? 그녀는 그녀를 비웃는 그에 완전히 질렸다. 오케이. 자, 언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그렇죠. 막 찍고 있고. 언어의 뜻 뜻은 짜증난입니다. 짜증난. 짜증난. 짱난. 그럼 내가 이제 뭔 얘기할지 알죠?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이거 쓸 거 아니야?
원어의 뜻이 뭐겠어요? 짜증나게 하다. 그래서 짜증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그래서 annoying noise를 듣고 I am annoyed 당하는 거죠. ing하고 일이요. 짜증나게 하다니까 얘가. She was annoyed. 그녀가 뭐 했대요? 그녀가 짜증났다. 짜증났다. 뭐에 의해서? 그가 네. 그녀를 비운 것에 의해서 짜증난 상태가 되었다. 요거 요렇게는 뭐라 그래요? 미국적으로. 투가 없는. 없는? 수동태라고 하죠. 뭘 추가 없느냐. 네. 그녀가 짜증나게 만들었어. 짜증나는 걸 당했어. 당했어요. 수동태 기본 형태도 있고 be, pp, 그 다음에 행위자 by.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서 뭐뭐를 했다가 아니고 당했다. 그러니까 she was annoyed by his, 원래 원칙은 his laughing at her인데 him laughing at her를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왜요? 뭐 발음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키는 어쨌든 안 돼. 그러니까 키를 넣는 순간 키는 모상의 주어야. 문법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가. 그러면 여기 문법상 여기 키를 넣어보세요. 문법상 주어는 쉬란 말이야. 동사 앞에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쓸 때 He goes there, I like it, I like his going there. She walks late, her husband hates it. He invited us, we are thankful for it. 그래서 invite의 뜻은 이제는 알죠? 뭔데?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초대라는 명사 형태는 뭐죠? Invitation. 와. Wow. 다음에 the driver drove too fast. I was afraid of the.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면 여기 동사 있죠. 여기도 동사 있죠. 이 동사의 주어는 she. 이 동사의 주어는 her husband. 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하라는. 이 문법이 뭘 연습시키겠다는 건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He opened the window. She wouldn't mind it. 그 다음에 A fly flew into the room. Peter stopped it. 그 다음에 그들은 그가 그녀에게 미소 지은 것을 기억한다. 언제 미소 지은? 앞으로 미소 짓는 거 기억하는 거야? 과거에 한 걸 기억하는 거야? 과거에. 그리고 난 네가 집에 돌아온 것을 상상했다. 자, 이미지도 대표적인 동명사만 인조의 종족입니다. 잘 안 등장해서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조의 종족의 이미지도 있다. 그녀가 그렇게 일찍 일어난 것이 온 가족을 놀라게 했다. It surprised가 몇 번째 녀석인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녀는 누가 그녀의 가방 위치를 못 보이는 거야. 야, 이 문제가 여기 무브드의 뜻이 뭘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뜻일 때 같은 말 T로 시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내 여동생이 시험에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뭐뭐를 확신하다라는 수고가 있죠? 뭐뭐를... Be sure. 네? Be sure. Be sure. 여기 있는데 이상한 거 얘기하네. Be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붙이기 좋죠, 소리가. I'm sure. I'm sure. 그 다음에 나는, 아, 그는 내가 국경기에서 이긴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시제는? 현재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그 다음에 애는 이 친구들이 유지한 것을 인정했다. 이거 ignore 뜻이 뭐예요? 무시하다. 그 다음 계속해서 focus 15입니다.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를 비교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비교. 그러니까 이거 왜 비교하죠? 좀 다르니까. 명사랑. 우리가 비교라는 건 어떨 때 비교? 비교는 저 달하고 꽃게하고 비교하죠. 아니요. 왜 비교하는? 공통점이 있는 걸 비교라고. 그렇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때 꽃게하고 비교하죠. 아니요. 그렇습니까? 이 비교는 어떨 때? 비교하다가 영어로 뭐죠? 이런 단어 다 알아야 돼. 기본 단어야. Compare. 그니까 okay. Versus 이 표현 있죠? Versus. VSW Versus라고 있죠. 아, 예. 아, 예. 그쪽에. 예. 예, 예, 맞습니다. versus는 compare 할 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때 우리가 compare를 하죠. 그렇습니까? A1 versus that. 오케이. 당연히 누가 이겼어? Me.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형태가 똑같이 생겼지만, 그렇습니까? 동명사는 뭐 이거 뭐 되게 어려운 말 쓸데없이 해놨어요. 용도, 목적의 명사적 비유. 아까 얘기했던 room for singing, for가 붙었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 for doing에 대한 얘기인 거 이거. 뭐뭐하는 것을 위한 방. 그다음에 현재 분사는 말 그대로 뭐 동작 상태라고 하는데 이건 뭐뭐하는, 달리는 어떤 시의 역할한다. 명사적 기능이라는 얘기가 for 뒤에 올라면 전치사 뒤에 뭐예요? 명사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기 좀 쓸데없이 이상하게 해놨어요. 뭐 설명하려고 고민 나름 했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Room for singing. 그렇습니까? Singing bird. 그래서 sleeping bag과 sleeping baby를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백인데 지금 뭐 저 백은 깨어있네. 그치? 저 백은 어때? 자고 있죠. 있죠. 저런 백을 보고 뭐라 그런다? Sleeping bag. 그쵸? 그 다음에 awakened bag.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백이 자고 있을 수는 없죠. 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고 자는 것을 위한 가방. 이 뜻이죠. 그러니까 침낭이죠. 그 다음에 sleeping baby. baby인데, baby는 baby인데 뭐 하기 위해 태어난 baby야? 자게 그렇죠. 자는 것을 위한 베이비. 베이비에 잠은 아 베이비 베이브 자고 그렇죠. 그렇죠. 애 눌려서 이제 숨호흡 곤란으로 병원으로 좀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a baby who is sleeping. 베이비는 베이비인데 뭐 하고 있는 베이비? 자고 있는 아. 네, 얘 뭐 하는 놈이에요? 아 관계되면 무슨 격? 주격. 이면 바로 여기에 제대로 쓰였나 봐야죠. Yes. 그렇죠. 엄마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sleeping 하니까 it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o는 생략할 수 없다지만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는데 혼자 있죠. 이게 구라면 그대로 덩어리라면 그대로 뒤에 있겠지만 한 단어니까 앞으로 갑니다. Sleeping. A baby sleeping 이렇게 하진 않죠. Baby. 뭐 하는 것도 종종 나오긴 합니다. A baby sleeping이죠. 자고 있는 아이. 고등학교 때 읽기 하라는 거 종종 긴장해요. 왜 그렇게 해요? 구를 잃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현대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뭐 하는 이런 거 같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어떤 맞다. 식으로. 얘는 뭐다? 명. 것이란 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oo difficult. 무슨 소리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too difficult? He i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그는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at is he doing? 그렇죠. What is he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비교하여 그 동명사 내용들을 쓰라. We bought a new washing machine. We are washing our clothes. He is in the dancing room. She knows the dancing girl. Getting up early is really good habit. Cycling in the morning makes you feel fresh.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매개 였다. 그 다음에 my grandfather went for a walk with a walking stick. walking stick 지팡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걸어 다니고 있는 막대기지. 예. 못 봤어? 걸어 다니는 막대기들? 엄마 같기도 하고, 근데 잘 안 나오는데. 그래? 요새 집에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빛나는 별들을 보아라. 끓고 있는 물을 조심해라. 하루에 사과 하나 먹는 것은 너무나 좋다. 그녀의 지인 계획이 있는 것이다. 샌드라는 지금 속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제가 뭐예요? 아, 현재. 얘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시제예요? 현재.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현재,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현재. 이건 무슨 시제예요? 현재. 팩트니까, 현재. 그러니까 오늘 여기 끝날 것 같죠? 네? 이거 끝날 것 같죠, 이거? 안 돼, 안 돼. 당연히 됩니다. 할 게 되게 많아, 지금. 난 몰랐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지금. 아, 그 설명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있어.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분하기도 이제. 그러니까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 애와 to 부정사만은 목적으로 가진 친구들을 우리가 구분해보자. 그래서 enjoy doing, finish doing, keep doing, mind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give up doing, quit doing, stop doing, consider doing, imagine doing. 그러니까 enjoy 통 딱 열면 imagination 그건 상상력이고요. 명사 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Mina just kept smiling. 뭔 소리예요? 아, 미나는 웃음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있다. 그냥. 그쵸, 무슨 시제죠? 현재. 아, 있었다. 과거. 그러니까 계속 미소를 짓고 있기만 했었다. 아, 계속 미소를 짓고. Keep doing. 그치, 뭐예요? Keep doing. 뭐하는 걸 계속하다. 유지하다. 그렇습니까? 어떤 행동을 계속 취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모른다는 없죠? 예. 오케이. 앞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to 부정서만 좋아하는 애들은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promise to do. promise의 뜻은? promise, 약속하다. decide는? 결정하다. refuse는? 거부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그 다음에 agree는? 동의하다. 동의하다. agree to do, refuse to do, fail to do, fail 라는 내용. fail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promise to do, expect to do 있다. 그래서 Lily wishes to be the queen at the party. 뭔 소리예요? Lily는 파티에서 퀸이 되고 싶어 한다. 오케이, 퀸이 되는 것을 소망한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대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she wish? 그렇죠. 그 다음에 이대가 듣고 싶어 뭐 물어볼래? What Mina? What did Mina just? Did 빠져나갔으면 남아 있는 놈 얘기해야지. Just keep. 그렇습니까? What did Mina just keep? 그렇습니까? 그래서 Have you considered Jane Hawkes actress? The only thing to avoid doing. Okay. Accident 뭐예요? Accident 사고. 사고. 그 incident는 뭔 뜻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Incident. 아이, 진짜. 아이, 뭐니. 그 왜 자꾸 움직이는 거야? 이제 팜 리젝션이 안 되네. Joy denied, not a deal. She promised, deal with me. 됐습니까? Yep. 오케이, 이게 이거. 오케이, 그래서 economics가 뭐죠? 이코노믹스, 환경 친화적인. 아, 그럼 에코 프렌들리는 뭐죠? 이코노믹스,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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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symptom? 에코 프렌들리. 이게 환경 친화적인 거예요. 이코노믹스는 찾아오시고. 사회. 아, 소셜이다. 네. 소셜도 찾아오시고. 아, 소셜 알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안만 길어봤자 단순지 복순지. 단수 S부터 있어서 복수라 했겠지만 단수. 아 눈치 빠른데요. His father promised to pick me this weekend. Sally, expect to. Do you mind my kittens? The phone cap, but no one cared about it. 그래서 care about은 무슨 뜻이고 care for는 무슨 뜻인지. 신경 쓰다, 물보다. 잇에 대한 얘기. 신경 Why did you decide Jason quit? 퀴즈 3단 메신? 퀵퀵퀵. 아까도 물어봤잖아. 그 다음에 이거 뭐 한, 몇 셋 중에 뭔지. 영어는 뭐다? 반복이죠. Frank agreed riding our bikes in the park. The children enjoyed to watch the parade. We expect to sell more books next year. 나는 항상 요리하는 것을 피하신다. 시제는? 현재. 나는 오늘 외출하고 싶다. 시제는? 현재. Okay. And focus is 17. 오케이. 동명사,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들 중에서 성격이 좋은 애와 변하는 놈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니까 그래서 모두 목적으로 가지는 begin, start, hate, love, like, continue 등이 있다. She continued watching to watch TV. 그녀가 TV 시청을 계속했다. 그러면 얘를 K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Keep. 네, 시제도 보셔야죠. Keep. Kept. 그러면 그때는 she kept watching TV.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continue는 둘 다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둘 다 올 수는 있지만 목적을 한 얘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동사의 목적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올 수가 있지만 to도가 오냐 doing에 오냐에 따라서 to도 doing의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을 가지게 된 녀석이 변하게 된다. try의 뜻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건 try, remember, forget 등이 있다. 그래서 remember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remember doing의 경우죠. remember doing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다고요. remember to do는 미래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forget 마찬가지. forget doing은 과거의 일을 잊다고요. 그다음에 forget to do는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깜빡하고 안 해서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다. 지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말아라 할 때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우산 들고 갔다 하면 까먹는 애한테는 뭐라고 충고해야 될까?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그렇죠. 우산 가져갔던 거 잊지 말아라. 챙겨와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Remember 되잖아. 네,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뭐 don't forget 대신에 don't forget to do 대신에 뭐 상대방이 당부할 때 쓰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you should 이런 걸로 또 바꿔 쓸 수도 있죠. You should put. 오케이. 그다음에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해본다는 거. 시험 삼아 해보다고요. Try to do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top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top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죠. stop이 무슨 뜻도 있고, stop이 굉장히 해석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세히 꼼꼼히 뜯어보면 무슨 뜻도 있고, not move. not move. halt라고도 하고요. quit. hold라고도 하고요. 이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quit. quit도 있는데, quit의 뜻으로 쓰일 때는 마치 누구 같다? enjoy 같다. 됐습니까? quit도, enjoy도, stop도 다 그러니까 뭐만 목적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경우입니까? What? 뒤에 오는 게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목적으로 쓰는 enjoy하고 똑같이 동명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뒤에는 to도가 올 수가 있고 이건 뭐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서 오늘 밤에 노래방 가서 친구랑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사람은? 1번. 그쵸, 얘죠. 그쵸? 얘는 그녀랑 뭐 했단 말이야? 브레이크업 했단 얘기잖아. 네. 브레이크업 뭐 하다? 깨다. 헤어지는 거지. 우리 그만 헤어져. 아. 오, 무섭다. 와, 힘 자랑하지 마시고요. 저 허리랑. 알겠어. 이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 했단 말이죠, 이거. 우리 헤어져 하고 있는 친구랑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소주에 치킨이나 먹자. 아, 소주에 파전. 소주에 파전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소주는 그럼 뭐 어디로 가? 소주는 섞어 먹어야지. 먹어 드셔보시면. 너는 모닝빵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퀵. 퀵티드죠? 아니요? 안 좋은데. 아, 몇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그녀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녀 만나는 거. 근데 이래다 두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at did you stop? 그렇죠. What did you stop? 무엇이 그만이 그녀와 만나는 것. 그러니까 뭐 보통 누구랑 사귀는 건 go out 시작입니다. Go out. 그렇죠. I stopped going out with her. 난 그녀와의 만남을 정리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I stopped to see her better. 이건 뭔 소리야?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to see her better. 아, 잠깐만. 이 사람들 여기 C를 안 썼던 게 미안합니다. I stopped to see her better.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멈췄다. 오케이. 나는 그녀를 더 잘 보기 위해서 멈췄단 얘기죠. To see her better. 그니까, 그럼 이래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stop? 그렇죠. 잘 걸어가다가 왜 갑자기 멈추는 거야? 쟤 되게 예쁜 거 같아. 그렇죠? 저를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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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니까? 잘 그러면 이거는 여 앞에다가 to 앞에 뭘 쓸 수 있죠? I stopped. 나 진짜 to see her better. In order.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In order. So as. 이럴 수 있어요. 왜? 뭐를 나타내는 무슨 요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 이게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가던 길을 멈췄다. 그렇습니까? 그 설명입니다. Stop 을 동명사 목적으로 가진 동사로서 뭐뭐 하는 것을 퀵하다 라는 의미로 봅니다. Stop 뒤에 to도가 올 수 있는데 이때의 to는 in order고 이때의 stop의 뜻은 not, 뭐, don't move, doesn't move, didn't move. 난 누구의 to 동사가 부산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it began raining heavily. 왜 heavy가 아니고 heavy인지 얘기해요. 왜 heavy가 안 되는지. 어찌네. 예? 네? 다음에 Tony loves working. 당연한 거 아니에요? Tony loves it more at the time. 다음에 Helen remembers summit. 뭐 뜻이죠? 대출하다. 그럼 같은 말 핸들 보니까 핸드 아웃. 오케이. 제출하다가 핸드 몬테 안 들어. Helen remembers working in college. In college가 무슨 뜻일까? In college하고 in the college가 뭐가 다른지. 뭐? 일단 in college가 뭔데요? in college와 in the college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합니다. He often forgets his hands before dinner. He forgets his friend to the party yesterday.
He felt tired and stopped to rest. She stopped to mow and got out of the car. Jim forgot to visit his grandparents. Jim forgot visiting his grandparents. I tried to turn the computer. I tried turning on the computer. 그리고 이제 암암기를 왔죠. It. 그럼 it으로 바꿨을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된다? Turn it on.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네. 나는 컴퓨터 게임 하던 것을 멈추었다. 시제는? 현 과거. 현재는. 나는 가스레인지를 잠궈야 할 것을 기억합니다. 시제는? 현재.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어떤 노래 이어동사 안 들어간 거 있어서 이런 노래 있어. 전치사일 수 있어. Look it at야, look at it야. Look at it. 그렇죠. at은 전치사라고 그래. 아 그런 거 아니었어. 누가 봐도 이어동사.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나중에 들려줘야지. 근데 까먹었어. 아 이것도 있다. 이거 일부러 그러니까. 깬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그때 처음 봐 완바라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t help 뭐였더라? 아이씨 우리가 가사 기억 안 나네. I feel like I feel like quit the class. Yeah. We still have 20 minutes. Yeah. 자 그다음에 feel like doing은 뭐하고 똑같은 뜻인데? Want to. Want to do 하고 똑같은 뜻이죠. Want to do. 그럼 왜 feel like doing 할 수밖에 없냐? 여기에 like가 품사가 뭐예요? 일단 좋아하다는 될 수가 없죠. Like의 뜻이 좋아하다가 왜 될 수가 없죠? Feel이잖아요. 동사가 있죠. 그럼 like의 뜻이 뭐예요 이거? 뭐뭐 같은. 그렇죠. 뭐뭐 같은. 그러면 뭐뭐와 같은일 때 품사가 뭐예요? 어떤 식. 뒤에 뭐가 와야 어떤 시가 완성되죠? 멋지시.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 Like 했듯이 뭐뭐와 같은. 이라는. 자, 이런 거 묻는 거 있죠? 이런 거 묻는 애들 전치사예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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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쓰는 전치사 뭐야? At. At. 그럼 어디에? 일 거 아니야. 전치사죠, 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To. 무엇에 대하여? About. 그럼 다 전치사야, 이런 거 치고. 이게 다 뭐야, 이게? 명사 올자리란 말이야, 명사 올자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처럼이니까, like 전치사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동명사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영어스럽게 하면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뭐 하고 싶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니까 그 다음에 이 worth라는 녀석이 참 희한한데 이 worth는 사실 사전 찾아보면 뜻이 뭘까? 이 가치 있는 품사가 뭐예요? 어떤 시 그렇죠. 형용사죠. I'm worth it. 그렇습니까? 근데 이 형용사가 신기하게 뭘 가지는 거다?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because of가 생략된 것 같아요. I'm busy because of studying English. 난 바쁘다. Because of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가 생략된 것 같고 이 worth는 목적으로서 뭐뭐 하는 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좀 특이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끝에 소리가 뭔 소리로 끝나죠? 쓴 소리를 보내요. 쓴 뒤에는 다른 말을 좀 붙이기, 전사 붙이기가 좀 귀찮았나봐요. 뭐 그냥 내 마음을 지어낸 얘기고. 그 다음에 it's no use. 자, 얘는 use라고 안 읽고 use라고 읽어야 돼요. use. 뭐, it's no use. it's no use teaching me. 그럼 내가 frustrated 한 기분이 들겠죠? It's useful teaching me. frustrated의 뜻이 뭐예요? 실망감? Frustrated라고 쓰고 밑에 뜻은 이렇게 쓰는데도 좌절 됐습니까? Frustrated
그러니까 it's no use 뭐 persuading her 하면 되겠죠? It's no use persuading her. Persuading her. 그렇죠. Persuade 뭐 하나? 좋아했어. 설득 설득하다. 설득, 아 맞다. It's no use persuading her.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막 되게 뭐, 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되게 막 뭐, 곁땀 냄새 지독하고 돈 많은 애를 딱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돼! 이러겠지. 뭐, 안 돼. 제발 좀 허락해주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It's no use persuading me. 나를 설득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설득해. 됐습니까? 아, 티면 된다. 그냥 칠 거는 그냥 그렇군요? 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그쵸? 네. It's 어? my life. It's hey! 오케이. 그래서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I'm meeting at 5.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설명할게. 좀 히스토리가 길어집니다. 자, 뭐부터 시작하느냐? used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used. 자, used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 이 단어 자체로서. 그래서 무슨 뜻이 있냐면 익숙해진이라는 뜻이 있어, 익숙해진. 됐습니까? 익숙해진이라는 형용사니까 여기에다 이거 붙이면 뭐가 되겠어? 익숙해진다. 그래서 익숙해진다가 되는 거죠. 근데 뭐뭐에게 익숙해진다 할 때 전사 뭐를 붙이냐면 to를 붙여. 짜증나면. 근데 얘가 to 부정사랑 아니고 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전치사 했으니까 여기에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할 때 여기 to가 아닌 doing. doing. be used to doing.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used to라는 조동사가 있어. 됐습니까? used to라는 조동사가 있고 얘 뜻은 좀 뜻이 길고요. 게다가 뭐뭐 아 이거 한번 했잖아요. 뭐뭐 하고는 안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야. 근데 얘가 조동사라고 했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그냥 동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러니까 used to do 하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자꾸 안 끝나는. 그렇죠. 그 wind can be used to make electricity. 뭔 소리 것 같아? 네, 바람은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used는 앞에 be가 있으니까 익숙해진이구나가 아니고 used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그래서 얘 뭐 이렇게 놓고 뭐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 수동태. 수동태라고. 자,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to d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at? To make electricity가 무슨 뜻이었어요?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 to make electricity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이 이용될 수 있다. 어떤 의도로 이용될 수 있다의 부정부야.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뭐냐? be used to 뒤에 doing만 와야 된다는 거지. 갑자기 be used to 뒤에 또 do가 와야 된대. 잘 봐야겠네.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걸까 이게? 이거 잘해요? 알겠습니까? 뭐 필요할 거 없나요?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넘어갑니다. 네. 잠깐만요. 사진 찍으면 되지. 좀 이따 포스트에서 정리할 거예요. 아, 좋은 방법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는 지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계속 필기해 이거 선생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keep from doing 뭐냐? keep from doing, prevent. 야, 이거 문장의 구조는 이릅니다. 이런 거. keep A from doing. 됐습니까? prevent A from doing. 하나 더 있습니다. stop A from doing도 똑같아요. A가 doing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다. 됐습니까? 그런데 keep A doing은 뭔 뜻일까요? A가 뭐 하는 것을 유지하다. A로 하여금 계속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 이게 뜻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keep A from doing은 A가 doing을 해 못해? 못해. 못하죠. 막잖아. 못하게. 지키고 서 있는 거잖아. 못하게. 근데 keep A doing은 A가 doing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stop은 어떻게 써도 되느냐? stop A doing을 넣는 말이고. 이거는 A가 doing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prevent은요? prevent a prevent는 from을 써야 됩니다. prevent a from doing.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prevent a doing. 네. 오케이. 다음 이것들 뭐 읽기 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너희들을 어렵게 만드냐? 내용 파악 읽고 나서 내용 파악하기 있죠. 그렇죠? 어떤 글을 읽고 나서 내용 파악이라 파악을 시키는 거에서 뭐 누구는 뭐를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걔는 못했다. 뭐 이건지 아니면 누구는 누구로 하여금 뭘 계속하게 만들어서 뭐 열심히 했다,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is no 여기 사실은 there is no possibility가 생각된 거야. There is no possibility. possibility가 뭐예요?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 없어. doing 하는 데는 가능성. there is no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lick your elbow죠. lick your elbow. lick your elbow. 그래서 네 팔꿈치 핥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뭐예요? 네 팔꿈치를 핥는 것은 There is no There is no 핥다. lick이라니까 lick 핥다. lick 그러면 팔꿈치를 핥는 것은 불가능해 There is no licking your arm. There is no licking your elbow 하면 되겠죠. There is no licking your elbow. There is no licking your elbow. 맞습니까?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licking your elbow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동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동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얘기가 나오네요. used to 뒤에 동사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곤 했었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뭐 이거 뭐 규칙적인 이런 말 필요 없어 이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 이게 옛날 문법에 뭐 과거의 규칙적 습관을 used to 불규칙적 습관이면 would고 뭐 이런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규칙적 습관인지 불규칙적 습관인지 얇게 보여. 됐습니까? 네. 현재의 습관은 무슨 시제로 표현합니까? 현재시제.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I used to have dinner with my pet. 뭔 소리예요? 나는 펫과 저녁 식사를 하곤 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까지 꼭 하세요. 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내용 파악 묻는 거에서 어렵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누구누구에 대한 현재 사실이 맞는 것을 보세요.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보세요. 그런 말도 써먹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eny는 누구처럼? ing. 근데 여기서는 누구 뒤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구비칙이 아니겠죠. 아 참 그래. 그 얘기 해야 돼. 내가 뭐 인조이는 doing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다니까? 아 이건 아니지. 맞습니다. 이또래니까. 잠깐만요. 고1 중에 있어요. 고1 중에. 고1 중에?
5일 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되는 거야 저거. 그 뒤에 what에 얘들이 동사로 쓰였고 그 뒤에 목적으로 써 ing만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써야지. 어떤 이유를 No use the fact the movie the monster is worth my money to 그 소년은 일요일마다 쇼핑을 간다. 무슨 시제? 현대시제. 걔는 지금 용이 아니라 바쁘다. 무슨 시제? 현대시제. 현대시제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네 현대시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곧 당신과 함께 같이 일하기를 기대한다. 현대시제. 현대시제일 수도 있고 현대 진행형 시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난 feel like가 뭔지 했어요. 원트랑 갖다 했습니다. Would like to. About the camping tour, I wanted to go. 그녀는 그 영화를 보는 동안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 침대에서. 아, 없다, 참. 네, 없다. 없었다, 아닌데요. 이거 참 얘기한다. 자, can I have doing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can't wait to. 응? 캐나 버튼이네 캐나 버튼. 근데 can't help는 doing을 좋아하는데 캐나 버튼 두라고 캐나 버튼. 캐나 버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요. 조동사 뒤에는 to 동사의 원형 to입니까? 원형이죠. Can't help to can't help doing. Can't help to can't help doing. Can't help to can't help. 이거 뭐 전번에 그러니까 뮤엠이라는 영화고에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걸어놨냐 뭐라고 걸어놨을 것 같아 영화고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너는 영어를 잘하지 않 못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영어를 공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영어로 하면 You cannot help studying English 너는 You cannot but study English English 알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쉽다겠어요? 예? 쉽다겠어요? 있잖아. 오늘 내 친구 담배 냄새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